안녕하세요. 닥터마마 수의사팀의 박현수입니다. 사료의 종류, 형태, 심지어 모양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인 영양소의 구성 비율, 과연 어떻게 먹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AFCO의 기준을 참고하여 이상적인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급여량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려동물의 사료를 선택할 때 사료의 영양학적 질을 개인이 판단한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곤충력이 있는 곳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마련이죠.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미국 사료협회 AFCO에 따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반려견과 고양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학적 밸런스를 맞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미국 사료협회에서 제시하는 성견이 섭취해야 할 주요 성분의 최소 함유량은 조단백 18%, 조지방 5.5%, 칼슘 0.5%, 이는 0.4%로서 칼슘과 인의 비율이 약 1:1입니다. 그러나 사료에 표기된 등록 성분은 이 건조 중량 기준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분이 10%인 건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러나 AFCO에서는 탄수화물 함유량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려견과 고양이에게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FCO는 사료의 탄수화물 함유량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수화물 함유량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요. 탄수화물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다면 필수 영양 성분인 단백질과 지방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겠다는 의미이며 지방이 대비 더 싼 재료로 칼로리를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탄수화물의 함량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탄수화물은 사료에 표기된 다른 성분 함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공식은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섬유질은 반려견과 고양이가 소화할 수 없는 성분이므로 영양소를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섬유질은 동물의 위장 수축 운동을 돕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설사나 변비와 같은 장질환을 완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로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AFCO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것일 뿐이며 영양학적 완벽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해서 AFCO의 영양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AFCO에서 제시하는 영양 성분은 상업적 제품 출시를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상태를 체크한 후 급여할 사료의 영양학적 밸런스가 어떻게 맞춰져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반려견의 이상적인 영양소 급여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개체에 맞추어서 반드시 수정된 비율을 적용시켜 주셔야 하며 이는 직접 급여해 주시면서 체중의 변화와 기호성의 변화 등을 확인해 가면서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FCO의 기준은 다시 한번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